어떻게 결혼을 하셨대? 두 분 너무 맞지 않아요? 원진살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. 다시 재회를 하실 것 같으면은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오늘은 궁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, 먼저. 네. 선남선녀네요. 네. 네. 이 두 분이 네. 일라이 씨와 지연수 네. 씨 부부인데요. 네네네. 네. 지금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. 이제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누고 있어요. 이혼을 했는데 네. 재결합을 네.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? 네.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재결합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네요.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어떻게 결혼을 하셨대? 두 분 너무 맞지 않아요? 지금 연상이시네요, 여자분이? 보니까 11살 연상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의 관계가 원진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아드님이 그나마 부모님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? 근데 거의 이 정도면은 사자와 호랑이에요. 여자분이 굉장히 예민해요. 뭐 여자분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누구와 같이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. 예민해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라고 말을 해도 이분은 어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남자분은 보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. 뭐든 그냥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분은 곰 같은 스타일이고요. 여자분은 여우 같은 스타일이에요. 곰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여우는 그 하나하나 움직임에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그런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두 분 자체가 그리고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들어와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서로 좀 부모님들을 대하는 게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. 근데 아들이 그 부모님을 이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. 근데 이거는 힘들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이혼을 안 하셨으면은 모르겠는데 한번 이혼을 하셨으면 다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기약하기가 어려워요. 그 딜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요. 만약에 다시 재회를 하실 것 같으면은 좀 자제분이 적어도 10살은 넘어야 돼요. 10살은 넘어야 우리 아들의 기운이 더 강해져서 부모님의 좀 운기를 좀 누르면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운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식을 하나 더 낳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드님 운기만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일에 번복이라 하시니까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. 이분은.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뭔가 픽션적인 부분도 들어간다 하겠지만 저는 이 궁합은 비추천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많이 어려울까요? 저는 좀 두 분이 되게 애틋해 보였거든요. 그거를 보면서. 근데 이게 남자분이 좀 철이 많이 없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. 여자분이 너무 예민해요. 더 좋아하는 거는요. 남자가 더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. 근데 좋아는 하는데 과정에 대해서 필요감을 많이 못 느껴요.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많이 밀려요.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밀리고요.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마음은 조금 적지만 굉장히 필요로 해요.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지 남편에 대한 자리, 아이의 아빠에 대한 자리에 대한 공백감을 많이 느껴요. 좋아하는 건 남자가 더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거는 여자분이 더 남자분이 더 필요로 한다.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. 지금은 좀 시기상조예요.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10살 이후로
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더큰 이유로라면은 재결합의 운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은 좀덜 시국이 너무 일러요. 시기상조예요. 어차피 또 반복되는 일사가 펼쳐질 겁니다. 그럼 이두분 사이에 네. 이두 분이 아니라 다른 또 상대가 들어오는지도 좀 궁금해요. 여자분은 없어요. 여자분은 없는데 남자분 입장에서는 들어오긴 해요. 들어오긴 하는데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남자분 입장에서는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프로그램을 찍고 있다 하시니까 뭐 저도 해피 엔딩을 기대하면서 나중에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